안녕하세요. 당분간 뉴질랜드 스키 투어 아놀드입니다. 네, 이곳은 카드로나예요. 카드로나. 아, 카드로나. 이쪽 아래쪽 베이스 절에다 주차를 하고 요거 리프트 타고 올라왔어요. 이제 절로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저거 갈아타고 쭉 올라가야 돼요. 저 위에 베이스가 있고요. 저기 보이시죠? 저 위에 탑 보이는데 거기하고 시계탑 보이는 데하고요. 요 아래쪽 여기하고 두 군데가 둘다 차로 올라갈 수 있어요. 차로 올라갈 수 있는데, 리프트 티켓이 있으면은 그냥 여기서 주차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편하긴 하죠. 아, 오늘도 여기 쭉 길게는 아니고 한 두어 시간 정도 또 한번 쭉 달려볼게요. 오늘도 어저께 같이 타셨던 분이 들어오신다고 했으니까 저 상담부에서 만나면 또 인사드릴게요. 여기는 첫 번째 아래쪽 베이스에 첫 번째 리프트 내리는 탑승장입니다. 아니, 하차장입니다. 여기로 내려가도 되고요. 저 아래 터널도 있어요. 네, 정상에 올라왔어요. 위쪽 베이스에서 오, 저 곤도라가 달렸어. 곤도라가 이제 업그레이드 많이 했네. 아, 안녕하세요, 현수님. 예, 안녕하세요. 어제 잘 잤어? 어제 잤는데 온몸이 다 아파가지고, 아, 그렇지. 어제 첫날에 좀 오래간만에 타니까 안 쓰던 근육을 써가지고 갑자기 힘들 거예요, 아마. 허벅지하고 엉덩이가 다 아파요, 아, 지금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예. 파스 같은 거 갖고 왔어? 파스는 안 가져왔어요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진통제 하나 먹었어요. 그렇구나. 특별하게 뭐, 찡! 하거나 그런 건 없고. 아, 그런 데는 없고요. 아, 네. 다행이네. 오케이. 여기 막 백플립도 해. 저 아래 점프대에서 리프트 타면서 올라오면서 보니까 엄청나더라고.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들인데 이렇게 타. 아, 이게 일반인들이 타는 거예요? 일반인들 타는 거예요, 여기 그냥. 와, 진짜 대단하네요. 우리 힙합 가면은 뭐 에어 하는 데 있어도 그렇게 많이 플립하고 하는 사람들 없는데 네. 여기는 뭐 저기 봐, 저기 봐. 그냥 간단해, 그냥 간단해요. 오, 대단하네. 아이고. 저 아래 이제 비계어가 3개나 있더라고. 엄청나게 만들어놨어. 이쪽은 내려가면서 계속 웨이브가 진짜 산 같은 웨이브가 계속 있더라고요. 그렇지. 오늘 이렇게 쭉저 끝에서 저 끝에까지 한번 쭉 달려보자고. 예, 여기는 알겠습니다. 아기자기해, 그래도. 예. 재미있어. 이렇게 한번 달려봅시다. 예, 알겠습니다. 와, 이쪽 퀸스타운이 보이는 베이스까지 내려왔어요. 저 아래 보이는 게 퀸스타운이에요, 퀸스타운. 보이죠? 호수. 호수. 안 예. 보여? 저는 한 시간 넘게 왔는데 퀸스타운이 보인다는 게참 신기하네요. 눈이 엄청 내리면은 저 예. 아래까지 내려가 볼수 있어. 그러면 저 아래서 픽업을 해주면 돼. 그러니까 퇴근할 때, 예. 퇴근이래. 갈 때, 저 친구한테 얘기해서 난 절로 내려갈게. 그럼 저 아래 픽업 장소가 있어, 또. 저쪽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. 돌아서. 그럼 퀸스타운에서 올라올 때 꼬불꼬불 올라왔잖아. 예. 꼬불꼬불 안 올라오고 만날 수 있어. 거의 10km 가까이 막 꼬불꼬불 올라오는데. 멀어, 그렇게 돌아서 멀고, 예. 여기로 들어가면은 또 금방이라고, 이게. 근데 이제 눈이 중간에 끊길 수 있고, 오늘 같은 때는. 겨울에 이제 한 7월 초에 오면은 그게 가능해. 7월 초 오면. 와가지고 한번 딱 타고, 이쪽으로 넘어서, 저 아래 백컨트리 아까 하던 사람들, 그 예. 사람들 따라가 쭉 가면은 저 아래까지. 여기도 뭐 엄청난데. 보면은 요런 베이스 같은데, 요것도 다탈수 있기 때문에, 정말 좋은 곳이에요, 여기도. 아까 그 파크도 있지만 예. 파크도 그렇지만 여기 그냥 이런 사면도 되게 재밌어요. 아, 비정설 사면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비정설 사면이 엄청 딱딱해가지고 예. 넘기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살짝살짝 씹히기 때문에 괜찮아요, 여기는. 되게 부들부들한 것 같아요.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. 저 넘어가 봅시다. 예, 알겠습니다. 한 번쯤은 가볼만. 아이고, 뭐지? 아, 여기 여기가 진짜 정상이에요, 진짜 정상. 진짜 정상에 올라왔어요. 여기, 카드로나 이 정상에 올라왔는데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? 아, 진짜, 구름 위에 딱떠 있는 느낌이에요. 예. 저, 앞에 보이는 설산들이 너무 멋있고, 그 다음에 구름들이 낮게 깔려 있으니까 너무 경치가, 예, 신비롭게 막 좋은 것 같아요.
이 트레블콘하고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? 네, 완전히 달라요. 아. 색깔이 완전히 다른 느낌? 아. 네, 트레블콘하고. 또 저쪽에 또 점프대도 막 있고 하는 거 보니까. 네, 파크도 있고. 또 이쪽은 뭐 라이딩하고 뭐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고. 그래서 좌우가 나눠져 있는데 너무 색깔이 뚜렷하게 이렇게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진짜 좋은 스키장이에요, 여기도. 네. 이제 여기서 좌우 저쪽 세 군데까지 갔다 왔으면 내려가고 한 번 더 타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리포팅은 이렇게까지 하고 나중에 마무리하는 걸로 다시 리포팅 하겠습니다. 네, 스키 다 탔고요. 지금 1시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. 지금 1시 좀 넘어는 것 같고, 같기도 하고. 오늘 여기 쫙 다 돌았어. 어땠어요? 너무 좋았어요. 설면도 설면이지만 풍경하고 그 다음에 전체 뭐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빈 데가 없어. 예, 빈 데가 없고. 예,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자유도도 훨씬 좋고. 예, 너무 좋았어요. 내려오면서 파크도 봤는데 파크. 예. 일반인들이 아니지, 보니까, 다들. 점프하는 거 보니까. 점프하는 건 일반인이 아닌데. 근데 일반인이라면서요. 일반인들 다. 예, 그러니까 이쪽 파크 쪽은 일반인들인데 막 쏘는 애들이 엄청 많고. 예. 또 저쪽 넘어가면 또 살살 타고. 예. 저 제일 왼쪽 처음에 버스 내릴 때는 거기는 또 이제 초보자들 많고. 예. 좀 많이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. 구성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구성이. 여기는 아주 그냥. 예. 나눠서 탈 수도 있고 또. 예.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또. 예. 백컨트리도 원한다면 아까 거기 봤던데. 예. 거기까지 쭉 내려갔다 올 수 있고 그래. 예. 좋죠?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뭐 내일 우리 크루네트 가는 거잖아요. 예. 거기도 괜찮아. 거기도 좋아. 괜찮아요. 좋으니까. 예. 거기도 내일. 예. 나도 한 10시 정도 오늘처럼 그 정도 들어갈 테니까. 예. 들어가서 거기서 만나도록 하자고요. 내가 어디서. 예. 만날지 내가. 예. 톡 줄게. 그럼. 예.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안녕. 안녕.